안녕하십니까. 저는 유한타증권에서 레저 미디어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박성호 연구원입니다. 오늘은 GKL의 11월 카지노 지표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11월 카지노 지표를 좀 해석을 해보면 좀 독특한 사항이 좀 발견이 됩니다. 드로백은 무려 85%나 급증을 했는데요. 반면에 홀드율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. 11월 홀드율 같은 경우에는 YY로 한5.1% 정도 하락을 하였습니다. 이로 인해서 동사의 카지노 순매출은 보시는 바와 같이 416억 원을 기록을 해서 YY로 보면 한15% 정도 증가를 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드로백이 폭증하는 현상, 그리고 홀드율이 하락하는 현상, 또한 순매출은 약한15% 정도 증가한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그 카지노 좀 지표를 조금 천천히 좀 살펴보게 되면 방문객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특이사항이 없었던 달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전체 방문객이 3,000명 정도 되었고, 뭐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. 프리미엄 매스도 약한 14,000명 정도 되었는데, 큰 변화가 없었던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본다라면은 Q의 효과는 사실 이번 드로백 지표에 큰 영향이 없었다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Q가 아니라면 P가 이번 그 드로백 지표에 좀 영향을 크게 미친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마침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GKL은 최근 들어서 카지노 영업장에 방문하는 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이제 지참금을 더 들고 오실 경우 혹은 이제 드로백이 좀 많이 놓으실 경우 프로모션 칩을 제공을 하는 마케팅 정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. 이렇게 되면은 플레이어들이 실질적으로 게임을 하는 시간은 크게 변화하진 않지만 이 프로모션 칩을 받기 위해서 추가적인 드롭을 놓는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. 이거는 기존의 그 영업 흐름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기존에 보던 방식으로 좀 보시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11월 달그 VIP 인당 드롭액은 약한 1.6억 원, 그러니까 전년 대비 한130% 정도 늘어난 폭증한 숫자가 나타났고요. 프리미엄 매스도 역시 한 800만 원 정도로 전년 대비 한30% 정도 늘어난 상황입니다.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첫 번째, 프로모션 칩의 지급 효과가 있었다. 프로모션 칩을 지급을 하게 되면 드로백은 상승을 하게 되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게임 시간이 절대적으로 늘어나게 되거나 혹은 더 많이 잃고 가는 건 아닙니다. 따라서 홀드율은 하락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. 또한 이번에 그 VIP 드롭백 비중이 좀더 늘어났는데 이거 역시 홀드율에 좀 하락하는 현상으로 좀 작용을 했을 것으로 좀 저희는 추정을 합니다. 그러면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인가? 순매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. 이런 그 마케팅 효과로 인해서 드롭이 폭증을 하지만 이렇게 폭등한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. 또한 홀드율은 하락을 합니다. 홀드율 하락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. 다만, 이번 그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업 상황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정상 레벨 홀드율을 좀알 필요가 있는데 사실 모수가 지금 한 달밖에 안 쌓여 있는 관계로 11월에 지금 기록했던 8.1%의 홀드율이 정상 레벨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한몇 개월치의 영업을 조금 더 보게 된다면 이게 정상 레벨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게 되고 최소 8.1%를 앞으로 더 넘기게 되고 드롭의 그 폭증 현상이 이어진다라고 보면은 카지노 순매출액은 못해도 한 400억대 한 초중반 이상을 꾸준히 기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보면 영업사항이 호조세를 보이는 것이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 GKL은 현재까지는 성장주라기보다는 지금 배당주로서 조금 더 부각을 받는 회사인데요. 기말 기준 시가배당률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.
대략적으로 한 2.5에서 한3% 정도 레인지 사이라고 좀 저희는 보는데요. 일단 11월까지 카지노 매출액이 지금 공시가 되었기 때문에 뭐 연말까지의 그이 비자빌리티는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봅니다. 저희가 보는 올해 EPS는 약 1,439원인데 배당 성향 55%를 가정을 할 경우에는 기말 DPS만 한 660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참고로 이 회사는 중간 배당을 주당 130원을 지급한 바가 있고요. 연간으로 보게 되면 790원의 배당이 예상이 됩니다. 그러면 기말 DPS 기준으로 보게 되면 동사의 시가배당률은 약한2.5% 정도 수준입니다. 이렇게 본다면 최근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점, 그리고 요새 이제 배당 성향이 좀 높아지는 회사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었을 때 배당 시즌에서의 아주 매력적인 주식이라고 보기에는 좀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고요. 지금 현재 동사가 지금 시장에 내놓고 있는 메시지는 기말 배당과 관련해서 반드시 배당 성향만 고집하지 않고 시가 배당률도 동시에 좀 고려를 해보겠다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. 동사가 상장 이후에 평균적으로 그 기록을 했던 시가 배당률이 2.9%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 대략적으로 최대한 3% 정도의 시가 배당률을 좀 기대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회사의 지금 멀티플은 18배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성장성이 지금 아직 부각을 못 받고 있는 현 시점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여기까지 GKL의 11월 카지노 지표와 투자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